며칠 전에 저희 부하거리 라디오 저희 아카라 생방 나왔을 때 예. 우리 디너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되게 부럽네요. 조정민 씨가 디너쇼를 하신다고 아니, 하니까. 언니들 하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 맨 처음에는 600석짜리가 나왔는데 제가 네. 아 600석은 너무 무리다. 무슨 소리예요? 300석으로 줄이자. 근데 300석도 무리다. 아우, 무슨 그래서 아니 우리 소리세요? 멤버들 그냥 예. 이럴 거면 디너쇼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해주면은 너무 좋겠다. 디너쇼 할때 제재님 그때도 필라테스 하시고 금수 당연하죠. 하시고 와서 예. 제 5회 멤버로 그럼요. 해주세요. 1일 1 필라테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0990님께서 제재님 트로트 잘 불러요? 라차타 그거를 트로트 트로트 버전을요? 버전으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하셨는데. 근데 트로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안 들어가지고 이게 네. 어떤 바이브를 넣어야 될지. 그러면 라차타 라쿠카 네, 이거를 라쿠카 라차타 라타 한번 이거를 약간 꺾으면서 해볼까요? 자, 어떻게? 원, 투, 쓰리, 포. 라쿠카 라차타 라타 하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 트롯 아니 버전으로. 잠깐 가사가 정확히 뭐죠? 라쿠카 라차 타라타. 이게 라쿠카 라차가 바퀴벌레란 뜻이고요. 그 뒤에 라차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아, 네, 제가 그럼 여음구로 한번 넣었습니다. 꺾어볼게요. 예, 아, 예.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라쿠카 라차 타라타. 쏴! 이렇게 해야지. 야, 가수는 다르다. 제재님. 언니. 아니, 금주만 하면 뭐해. 아니, 14년, 지금 14년 차 예. 가수랑 저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예. 넘어갈, 노래 언니 들어야 진짜 돼, 우리. 잘한다. 자, 노래 들을게요.